쓰레기. 처음 들여봤나 봐. 야, 근데 이거 모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진짜로. 알았지? 나봐. 날 덮고. 자, 오부 추상용, 오부 추상용사는 뭘로 갖고 싶다? 형용사를 갖고 싶지? It is important를 갖고 봐. 어떻게 쓸래? It is. 아니, it is important를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 너 대답해봐. it is important를 바꾸면? it is of importance로 바꿔야 돼. 세요? 아, 명사니까, 추상 명사! 아, 네. 너 들어, 어떡하. 너 진짜 들어라, 이 important랑 쓰랑 다른 거야.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it is of true importance 쓰잖아. true importance가 무슨 뜻이야? 진짜 중요. 어? 그러면 true가 형용사잖아. 근데 of를 빼면 it is truly important. 왜냐면 형용사는 뭐? 형용사는 끝에서 뭐라고? 부산이니까 truly alive 쳐잖아. 아마 이게 진짜 시험 많이 나온다. 앞으로 이해할 때 맞지? 얘한테 시험 많이 나온다 이거. it is truly important. 많이 나온다. 두 번째 long. 선포관대 왔음? 선포관대 왔음?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하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고 전관대는? 아, 전관대는? 전관대요 빨리요 그 앞에 있고 선행사 뒤에서. 있고 뒤에서 완전해 완전 왜? 그 관계 부서로 오케이 동격 됐어. 앞에 추상명사 오 뒤에 하나. 이야 너 그래도 많이 늘었다 진짜 사람 됐네. 오 좋은데. 야 콤마 sum of which 있지. 이때 콤마 왜 sum of which 쓰는 거야? 콤마 sum of 왜 쓰냐고요? 어. 아 앞에 추상명사. 아, 개소리 하지 마. 아 근데 형용사. 아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근데 and 그 sum of 됨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 야 이게 무슨 점이야? 계속적인 범위지? 애들아 여기 보세요. 문장이 몇 문장? 두 문장으로 되면 댐 써야 돼. 써놓을 때 이때는 대명사 써야 되니까 한 문장으로 바뀌면 대명사 쓰면 안 돼. 관계대명사 써야 돼. 이해되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아 나중에 니네가 영어 과외 할 줄 어떻게 알아. 아 네 이해됐어? 절대 안 할 것 같아. 어? 절대 안 할 것 같아. 아 그런 것도 하지 않아. 그건 몰라. 진짜 몰라. 예전에 빅시동에 있을 때 그 너네 아직도 그 네이버에 찍고 나왔고 제퍼리 손이라고 한번 꼭 쳐보세요. 제퍼리 손. 그 제프리 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치동에서 연봉 한 15억 정도 받은 또 유명한 대치동 강사예요. 나랑 팀이었어. 근데 그 새끼가 처음에 자기가 컬럼비아라는 대학교 나왔다고 했거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내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대학교 근데 SAT를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라이팅을 잘 가르쳤어요. 좀 이상하잖아. 야, 잘 가르쳤으니까 애들 수십 명씩 들어도 수백 명씩 듣겠지. 그 연구 15억이었다니까. 이거 뭐 어차피 뭐 제프리서 나중에 꼭 네이버 쳐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중간에 학원 그만둔다고 나가서 학원 원장이 걔를 잡아왔고 사람들 불었어. 그게 뉴스에 나왔어. 뭐했다고요? 사내가 묻었다고. 진짜 묻었어요? 응! 묻었어요? 어? 아니 그니까 겁주려고. 진짜 묻어요? 진짜 묻었대. 그게 막 그 뉴스에 나오면 그런거야. 뭐지? 그리고 나중에 나서 그때 이제 걔가 이제 막 유명해지잖아. 그걸로 사회적 그 막 무슨 막 학원 스타 강사 빼내고 막 가서 막 협박하고 막 뭐 그랬을 거 아니야. 아 이건 좀 잘라야 되는데 스티브 그거 해봐야 되나? 괜찮아 했어. 아니 어차피 유튜브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하다가 밝혀진 거야. 실제 학력이 원래 콜롬비아 개 무슨 콜롬비아 개뿐 무슨 뭐 콜롬비아 그래갖고 나중에 어디였더라? 말도 안 되는 국문과가 나왔어. 말도 안 되게. 근데 SAT를 갔지. 몰라 사람이 왜? 어? 야 연봉 15억이면 씨 한 5년 하면 65억 아니야? 그래갖고 후레인 사라진 거지.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시 또 검찰에 불려 들어갔는데 이유가 뭘까?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도 계속 유명했어. 근데 그 나중에 또 경찰서 갔어. 그 이유가 세금이야. 아야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탈선 같은 거. 어? 더해. 와 그거 더 훨씬 심한 거야. 아 이 새끼의 실체가 드디어 적나라하게 들어갔어. 왜 이 새끼는 영어도 얘 영어 진짜 못하거든. 왜 이렇게 영어할까? 나 진짜 궁금해. 수업도 내가 들어갔어. 수업도 개못해. 내가 수업도 내가 훨씬 잘해. 왜 그랬을까? 사기. 우리가 사기였어. 사기. 어떤 사기 쳤냐면 예를 들어서 시차가 다르잖아. SAT 시험 SAT 전 그 세계에서 다 보는 거 알지? 뭐냐? 처음 알았어. 아,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거 몰라? 근데 이제 동시에 시험 볼 수 없잖아. 시차가 다르니까. 그래서 필리핀에서 시험 봐. 어? 그럼 그 문제를 빼내. 그래서 한 3시간 뒤에 한국에서 시험 볼 거 아니야. 한국에서 다 보내줄 거야. 그 라이팅은 장난하거든. 라이팅 어떤 문제 나올지만 딱 보면 되니까. 라이팅은 몇 문제 안 되니까. 두세 문제. 와, 그거 보고 그걸로 한 거야. 내 생각에. 머리가 좋네. 쪽집게.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나온다 했는데 진짜 지금 다 나온 거야. 그날 수업 안 해. 평소에 계속 이거 계속해. 그러다가 그날 찍었어. 근데 나오잖아. 얼마나 어? 애들은 와 진짜 와. 나중에 한번 내일 시험 볼게. 걔 10세끼 하나 있습니다. 아 걔가 계속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조금씩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시간 벌고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했어. 얼마 받았어요? 어? 걔? 아까 얘기했죠. 아니 지금. 어? 지금. 아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얼마 안 받았어 그랬죠? 그 관련 법안이 없을 거라. SAT를 훔칠 걸 누가 예상했겠어. 안 그래? 그렇죠. 아무튼 서버브 위치는 시험 많이 나옵니다. 엔드를 하면 어떻게 돼? 엔드, 서버브, 데모를 하면 되고. 오케이? 자 일단 문장 풀어볼까? 일단 표현하니까. 자 오늘 채점 몇 점? 117. 어? 117. 그럼 17초 펴보세요. 이거 좀 빨라지겠지? 자 13번에 야 좀 민수는 따로 와서 물어봐. 틀린 것 더 있으면. 자 13번에 5번, 14번에 4번. 야, 2차 오늘 2차 맞았네? 네 맞았죠. 근데 이렇게 안 떠? 저 이번 주에 맞았어도 돼. 어? 이번 주에 맞아요. 이번 주에 맞았다고요? 언제 맞니? 금요일 날. 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거 맞아. 3차. 2차 둘째 날이 좀 아팠어? 어 진짜? 아프진 않거든. 일어나는 게 열이. 그 타이레놀 먹어야지. 계속 먹었어. 먹었어. 나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 네. 그럼 바로 들어가. 저 내가 네가 저기 중동에 있었어. 무슨 상관이야? 아 있어. 그런 게 중독병이라고 있어. 중독병 있어. 너는 아팠냐? 1차 때는. 아 2차 2차. 안 맞았다. 아, 맞다. 넌 좋겠다, 이제. 얼마나 아픈지 되게. 입자 자체가 달라. 그래서 1차 때 맞을 때 아팠어, 안 아팠어? 맞을 때 안 아팠지. 2차 때는 그 입자가 들어간 느낌이 나. 몸이 싹 퍼져. 일요일 날 파워 묻을 수도 있겠네, 그럼. 뻥이야, 인마. 너는? 저는 뭐 딱히 없었어, 그냥. 아, 그래. 몸만 조금 피곤해. 노인 체질이었어, 그래. 노인들이 별로 안 아파.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도 안 아파. 3차까지 맞고 아무렇지도 않았대. 노인 체질이야 저게. 건강한 중독사 봐. 얼마나 아팠어. 눈알 나왔대. 그치. 쟤 건강해.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지? 언제 지금 두 번 죽인 거니? 자 13번에 5번, 14번에 4번. 아니 거기 아니야. 17조 했잖아요. 아 틀린 거 보자고 미친놈아. 4번. 자 몇 번? 3번. 13번 14 둘 다 틀렸어? 예. 13 맞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13번 틀리잖아. 저요. 14번. 오케이. 13번 보세요. 13번 5번이 정답이지, 그치? 5번 봐봐. 앞에 그 위치 투 네모칸, 위치 투 네모칸.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거기 이게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다. 이거 얘들아 무슨 문제인 줄 알아 혹시? 몰라요. 무슨 문제인지. 리문서 위치. 아니야. 그런 문제 아니야. 이거 무슨 문제지? 아니면 천재다. 전반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발 좀 맞춰줘. 아마 민수가 있었으면 민수 맞추지 않았을까? 아니요 아무도 못 맞췄어. 못 맞춰. 아 진짜 이거 얘들아 이거 위에 보면 육해공사만 있잖아. 그
그래서 수능해야 되는 수능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그게 육군 공군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문제랑 비슷해. 학력고사 문제랑 비슷한 옛날 학력고사. 나도 안 봐봤어. 옛날 문제랑 비슷한데 너네 따라서 강동 주시이자 이거는 내신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 니네 기억 안 나? 장동주 기억나? 장소 나오면 동사 주잖아. 강조하고 싶은 거 언니라든지 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지? 강? 조주동 기억나? 아 부조주동 강조주동 기억 안 나? 너 특강 들어라. 기억나요? 새끼야. 그래서 쏘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용사나 뭐가 나오니? 부사가 나오잖아.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로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얘가 비동사일 때. 기억 안 나니? 비동사일 때. 이건 처음 듣네요. 도치가 기억이 안 나면 너는 진짜 큰일 나. 아 이건 처음 들어요. 강조 주어 처음 들어. 뭘 처음? 아 진짜? 아 너 처음 듣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이건 좀 적어놓읍시다. 옵션부터 1번.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부정어 부 따라서 부조주동. 여기는 동사 원형수라 그래. 내가 지금 안 따라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야. 졸업방이니까 할 수 있다. 이 조동사를 뭐 쓸 수 있어? 내가 뜨거. 주나 더즈나 디를 쓰면 되고. 선생님 이거 모르겠으면 얘들아 모르겠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의문사랑 의문문이랑 똑같습니다. Where do you live? Where does she live? Where did she live? 오케이? Where 대신 뭐 쓸 거야? 부정어 쓸 거야? 부정어 뭐 있니? 대답해 봐. Not only 같은 거. 오케이? 부정어 말고 강조하고 싶은 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또 강조 주동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그런데 내가 하나 얘들아 only 같은 경우는 only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Only after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 주동 이렇게 나온다. 진짜 되니? 그다음에 쏘 다음에 원래 형용사나 부사 쓰지 그지? 형용사는 니네 쏘대꿈은 기억 안 나? 됐어? 조 주동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런데 잠깐 봐. 부정어랑 강조가 앞으로 튀어나와도 동사 주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조동사 안 튀어나와. 언제? 얘가 비동사일 때. 선생님 비동사일 때는 왜 동사 튀어나와? 얘들아. 너 어디야 영어로 시작? Where are you? 잖아 비동사 튀어나왔지. Where are you? 너 어디 살아 영어로 시작?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두나 더스나 디디가 튀어나온 거고. Where are you?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부정어를 뭘로 보면 돼? 의문사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 알았지? 자 이거 적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얘 진짜 중요해. 도치는 이미 수능에 두 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내신이고 모의고사도 진짜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도치가 수요일은 뒤에 조금 합시다. 알았지? 수요일은 좀만 시간을 할애해주세요. 수요일날 10시에 원래 수업이잖아요. 그럼 몇 시구나? 10시 반쯤 끝나네. 됐지? 어 아직 안 됐어? 이 문제 진짜 너무 더러웠지? 야 13번에 5번 봐봐. 앞에 so familiar 동그라미 너무 뭐해서? 익숙하대. 그 다음에 are이라는 비동사 나왔지. 어 따라서 강, 동, 주, 시작. 뭐가 주어야? This way가 주어라고. 밑줄 this way가 주어. 5부터 가로 어디까지? About the body까지 가르쳐 주고. 이해되니? About the body는 전치사구지. 얘는 죽는다 생각하면 사실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쏘대꿈은이야. 쏘대꿈은 그
그래서 위치 대신에 배수로 바꿔줘요. 와, 씨. 아니, 해석은 주어부터다. 시작. 해봐. 이 방법들. 아니, 몸에 관해서 이러한 생각의 방법들이 너무 모여서 너무 친숙해서 때 some of us, to some of us,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 to some of us는 죽이는 말 죽여. 이거 위치 to 아니야. 죽여. 그다음 the ideas가 주어잖아. 우리들에게는 해석 시작 몸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다. 또 문화에서의 몸의 아이디어. 얘네들은 may seem to be nonsense. 이상한 것처럼 보이네. 야, 이해되니? 어? 다시 해보자. 야, 같이 시작. 같이 해야 돼, 시작. 이 몸에 관한 생각의 방법들이 너무 친숙해서 우리에게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 문화에서의 몸의 아이디어는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케이? 아, 우리 지금 몸도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자는 게 이상하다. 자, 이해되냐 지금? 됐어? 오른쪽 14번은 수능입니다. 2020년 수능이야. 만약 정답 몇 번이야? 4번이거든? 주어 어딘가? The visual preoccupation visual 주어. 5부부터 가르치세요. Early human까지 가르치고 위드부터 또 가르치세요. 어디까지? Non-human creatures까지 가르쳐야 되지, 이제. 아니, 그 다음에 inhabited가 동사라고 하면 진짜 목 날라치겠다 해. 바로 뒤에 뭐 있어? becomes라는 동사가 있잖아, 지금. 맞아. 그럼 inhabited their world가 앞에 있는 creature를 꾸며주는 거 아니야? 일단 가르쳐봐. Inhabited their world 가르치고 앞에 있는 크리처 꾸며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현재 분사 써야 돼? 과거 분사 써야 돼? 현재 분사 써야지. 그래서 ing 바꿔야 되고 해석해야 돼. 해봐. 시작. 그들의 세상을 자, inhabited가 뭐냐? 야, in이 안으로 habit가 뭐야? 그러니까 안으로 자꾸 들어간 게 뭐야? 거주한 살다란 뜻이야. 알았지? 이제 단어 좀 합시다. 단어 좀 외우자. 해봐. 그들의 세상을 사는 인간이 아닌 뭐 생물체와 함께 초기 인간의 이런 비주얼 뭐 시각적인 preoccupation 뭐? 야, occupy가 뭐야? 차지하는 거지. 아, 단어 들은 걸 preoccupation 뭐지? 애들이 단어 안 찾아오네요. 이거 숙제 아니었어?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프리 오피파이가 뭐야? 전용한. 아, 됐어. 베이식 좀. 스타가 나이. 1번에 what, 2번에 that, 3번에 who, 4번에 whose, 5번에 was, 6번에 that까지 틀리신 거. 3번 봅시다. 또 텐션 있어? 3. 야, 3번 틀렸으면 이건 너무 많은데. 클래스메이트는 사람이냐 사람이냐? 3. 그럼 후자는 미친다. 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와, 나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 부른 건데. 와. 아니, 너무 얼마이잖아요. 야, 4번 별표잖아. 오, 잘 틀렸습니다. 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보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맞죠. 왜? 이유가 뭐야? 이유를 알아야 돼. 소유격은 없어도 되지. 주어는 없으면 돼. 목적어는 안 되잖아. 소유격은. 그러니까 뒷문자 안 써라. 해석 어떻게 한다 써라. 선행사의. 선행사의. 야, 종인 해석. 이리서 온 하우스. 이것은 오래된 집의. 오래된 집이다. 알았지? 오래된 집이다. 어. 그 집의 죽었다. 그 집의 주인은 죽었다. 주인은 죽었다. 이렇게 해야지. 어, 저 새끼 해석 졸라 못하는데. 조금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너 나중에 진짜 너는 나중에 진짜 될 거야. 야, 조금만 풀면 해석이나 그런 식으로 왜 배우네. 아, 당연히 외국인이라고 말할 때는 너네 그거 아니야.
그 진짜 영어를 하는 사람 중에 정말 브로큰 잉글리시가 아니라 프로퍼 잉글리시 쓴 사람이 유명해야겠네요. 그치? 니네 한국말도 브로큰 코리안 쓰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게 읽어보면 다 뜻이 통하는 게 제스처 때문이야. 제스처 때문.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스처가 50% 먹고도 할까요? 근데 전화를 영어하는 게 훨씬 어려워. 몸짓 하잖아? 아, 블랙, 아, 막, 워터, 아, 블랙, 워터, 아, 비터. 그거 뭐야? 커피잖아. 안 그래? 근데 전화, 이거는 읽는 건 재미없어. 읽는 거. 읽는 거. 알았지? 그리고 니네가 나중에 어디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에서 최고로 뽑는 부서가 어디야? 네 혹시 아니? 너네가 예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들어왔어. 좋지 그지? SK 들어왔어. 가장 최고로 뽑는 부서는 어디가? 디렉팅. 땡. 어딜까? 마케팅. 무조건 해외 영어 마케팅입니다. 무조건. 걔네가 영어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빨리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들었거든? 그 원래는 이제 CJ 해외 영어에 있다가 지금 이제 SK에 왔는데 SK는 아니고 걔랑 또 얘기하면서 들어봤더니 너무 그 걔네 블라인드 채용 같대. 블라인드 채용인 건 줄 알겠어. 학교 학벌 다 없어. 그리고 그 다 가려. 나이도 가려. 블라인드 채용 하는데 뽑고 나잖아? 뽑고 나면 전부 다 상품화 돼 이상해. 결국 똑똑한 새끼가 뽑힌 거야. 그치? 해외 영어권이 그렇대.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알고 있다고 하죠. 나중에 해외 영어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걔네가 컨트롤, 그 걔네들 뭐 해야 되는 거야? 계약서 쓸 거 아니야? 대출 뭐 하고, 씨. 계약서 대출 쓰고, 씨. 그런 거. 대충 쓸 거면 거의 가서 사서. 바로 너, 저기 빨빨이야, 이 새끼야. 이랬어라. 나중에 중동이랑 잘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네. 핸드폰도 팔고, 마. 그렇네. 글렀다고? 내가 볼 땐 삼성이 중국 지사 있잖아. 걔네가 제일 병신인 것 같아. 삼성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 제일 1위잖아. 중국에서 0, 1. 이 말이 돼?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쓴대. 거의 화웨이 많이 쓰잖아. 화웨이, 뭐, 오포 이런 거 많이 써갖고 중국 그 인구 진짜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또 1위는 또 애플이야. 어떻게 된 거야? 헤이트하는 거죠. 어? 왜 헤이트하는 거죠? 아, 걔는 뭐가 마케팅이 잘못된 거야. 아니, 헤이트했으면 애플 쓰면 안 되지. 중국이랑 미국이랑 치고 졸렸어. 테슬라도 1위야 중국에서. 마케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 가서 가서 내가 가야 돼. 중국어 잘하세요? 중국어 못하지. 너 근데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너 이란에 팔 때 이란 말로 해? 다 영어로 해. 중국에 팔 때 다 영어라고. 물론 중국말 잘하면 좋겠지 뭐. 자, 뭐. 그래서 4번은 뒷문장 원자하기 때문에 후스 써줘야 돼. 알았지? 또 몇 번? 자, 7번부터 부릅니다. 영재 없어? 영재는 7번에 대, 8번의 위치나 대, 9번의 위치, 10번의 대, 11번의 위치 혹은 대, 후 대, 위치 대. 틀리신 분? 11번. 7번 또 틀렸어. 얘는 좀 다른가? 아, 7번은 근데 틀릴만 해. 7번은. 너 뭐라고 쓴 건데? 후요. 미친놈아, 애니멀스 어떻게 후가 되냐. 아니, 아, 뭐 동물 같은 새끼. 400절 있던 거에서 여기 앞에. 아, 개소리하고 있었어. 무슨 휴먼비인 같은 소리하고 있어. 근데 앞에 선행사에 온니 있지. 온니 별표. 선행사와 온니가 있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박이 있어. 이거는 몰라도 돼. 오른, 왼쪽 봐봐. 5번 봐봐. 이건 그냥 내 지난번에 넘어갔는데, 온니 또, 디 온니 또그라미, the same 또그라미, very thin body one 들어가잖아? 그러면 관계되면서 냄만 쓸 수 있습니다. 가끔 학교에서는 가끔. 근데 거의 내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내면 진짜 하나씩 걸려요. 오케이? 뭐 서수도 있고 기수도 있고 그런데 됐어. 넘어왔다 이거. 또 몇 번? 없어? 그러면 14번에 3번, 15에 1번, 16에 2번, 17에 3, 18에 1번. 자, 틀리신 분. 어? 14. 14번 봅니다. 맨 프로그램이 선행사 있어 없어? 있어요. 있고 뒷문장 완전 편하죠.
카운 밑줄, KM 밑줄, 자동차 맞지? 기분좀 안전하네. 그럼 뭐 써야 돼, 시키야? 뭔지? 후추 써야 되고, 야, 영재 해서 시작! 그 매매에 대한... 아, 주어부터 해라, 주어부터. 다시. 그 이야기는? 이야기는 매매는 남자의 가족에서 그 남자의 가족을 프랑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야지. 잘했습니다. 오케이! 넘겨보세요. 이 몇 번? 120점까지 했니? 22요. 어? 122까지? 자,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뭐해, 뭐해? 122. 뭐해? 122. 어? 16을 몇 번 정하신 거지? 어? F16이 아, 16이. 16에 4번, 미안하. 17에 3번, 18에 5번, 19에 5번. 혹시 해석 안 되는 것도 다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 기도하러 가는 거야? 아니요. 기억해요. 기억?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죠. 동생이 돌아달라고 뭐라고? 동생이 돌아달라고 해서 돌아주러 왔어. 아, 뭐 남동생? 몇 살 동생이? 7살. 7살? 대박이네. 개 귀엽겠네. 와, 동생이 불러줘. 너 거의 아빠 아니야. 그치? 제가 너랑 그렇지만 근데 업텔 포차도 시키지? 아, 8시간 되면 이제 좀 때려야죠. 가서 너 우리 손 들어봐 이러고 하지? 개 귀여워야죠, 저한테. 개이지? 엄청 개. 야, 근데 거의 3초급이다. 몇 살 차예요? 11살. 어? 근데 그렇게 또 늦둥이가 태어나더라. 지원등이가 되게 좋아. 그치? 애기 때문에 지원등이 진짜 좋아. 근데 너는 약간 좀 소외받은 느낌일 수도 있어. 아,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 아, 그건 없어 또? 너는 동생 몇 탕? 지 동생 몇 탕이? 중이 돼요. 와, 진짜. 야, 중인데 왜 안 와?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니콜라 계시면 빨리 오라 그래. 미리미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리미리. 존나 힘들게. 넌 누나 있잖아. 네. 누나 지금 대학생이야? 2학년. 대학교 2학년? 네. 어디지 물어봐도 되니? 되게 하는데 누나 말하시면 해. 아, 말하면 하지 마. 말라고 하지 마. 누나 두 명이잖아. 한 명이야? 네. 너랑 닮았어? 봤어, 본 적 있어? 솔직히 얘는 누나 좀 힘들 것 같아. 아니,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너? 몰라, 어디서 봤어? 네가 보셨나? 얘도 잘생겼잖아, 생긴 거잖아. 누나도 얼굴 잘생겨. 어, 닮았어. 괜찮아. 누나 예쁘장했던 거 같은데. 그래, 누나 예쁠 것 같아. 그치? 근데 야, 나중에 규현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매형 딱 이러니까. 아, 매형이야, 매제구나, 매제. 매제 잘 있었어? 용돈 이렇게 딱 따면서 야, 자, 매제. 자, 용돈 해. 10만 원 줘. 규현인가요? 어, 규현이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사실 너의 누나랑 결혼해. 어떻게 할래? 그냥 뭐 누나 누나 상 먹긴 한데. 아, 그러니까 누나한테 말할 거야? 하지 말라고? 아니, 그건 안 되지. 그래갖고 규현인데. 아, 규현이 네가 알아. 규현이가 개쓰레기야. 맨날 클럽 가갖고 맨날 그거야. 에휴, 그거 죽어도 안 돼. 그럼 안 돼? 네. 아, 가정이 폭탄하는 거는 볼 수 없어. 아니, 근데 자기 정신 차려야 돼. 네. 아니, 옛날에 규현이가 지금 너네들 둘이 만약에 35시야 내 둘이 맨날 술 먹고 가면 맨날 여자랑 누나도 얘기해. 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또. 절대 안 돼. 누나는 또 엄청 생각하네. 네. 그러면은 제가 죽거나 그런 거. 아, 이거 해줘요. 너, 너 야마도라서 칼로 찌르지 않을까? 누나를 엄청 좋아하네. 야, 누나, 제가 찌를 수 있잖아요. 인생인데 누나 마음대로 생각해야지. 근데 누나 그런 사람 안 돼요. 아, 그거 몰라. 아니, 영재, 영재. 영재요? 영재인데 진짜 졸라 싶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 빚이 5억 있어. 근데 잠깐만,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도박 한 번 했다가 빚이 5억이 생겼어. 지금 대기업도 아니면 엄청 잘한다. 근데 도박이 없고 빚이 5억 생겼어. 어떻게 누나 괜찮아? 아니, 네가 뭔데 청결이야? 아니, 저한테 막 사채 소달할 수 있으니까. 아,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너한테 아무리 뜯어도 없을 것 같아.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민수까지. 그래서 지금 너희 누나의 남편 후보군도 세 명인가? 세 명이야.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다. 그래. 쥐는 생각 안 해? 그게 아니라.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게 좀 편해요. 그래. 아, 다 까야 돼. 와. 그래서 규현이는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 처음에는 괜찮대. 그런 얘기하기 전까지 괜찮아. 그치. 규현이요. 아, 근데 뭐 누나가 안 사겠지. 사람은 그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많아. 객관적이었으면 나도 결혼 안 했겠지. 그치 영재야? 네. 요즘 밤에 게임하세요? 응? 요즘 밤에 게임하세요? 왜요? 밤에 게임하세요 요즘? 밤 게임 안 하지. 안 하지 되게 오래됐어. 술 마시고. 1년 전만 해도 뭐 게임 못하게 한다고 막. 맞아. 그때부터 안 했지. 싫어해요? 왜요? 왜요? 나는 피해주는 게 전혀 없거든. 근데 싫어하더라고. 지도하면서 그냥 핸드폰 게임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거 애니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핸드폰으로 롤 같은 거야. 아 사람이 샥 타주고 막 와서 또 막 돌아. 그걸 애랑 맞춘다고. 미쳤나 봐. 누구랑? 애랑! 이게 어? 애기 걔랑 같이 둘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이걸 왜 하냐고 그러더니 아우 꼰대 막 이랬는데 나뭐 슈퍼콘데. 와 몇 살 차이에요? 나랑? 3살? 근데 느낌은 나보다 한 10살 많은 느낌. 내가 존나 무서워. 봅시다. 갑자기 아씨 유튜브 올리면 안 되는데. 자 몇 번? 16번 봅시다. 아 15번은? 괜찮아? 아 16번 봅시다. 16번 4번이야 얘들아. 이거는 조금 얘들아 주어 바뀌면 무조건 다시 찍어요. 주어 어디 있습니까? What부터? Materials까지 가고 그 다음 that부터 then까지 또 가고. 그래서 What makes organism different from materials? 이게 이 주어거든. 그치? 주어 길지? 어? What처럼 무조건 다시 찍어야지. 이제 써야지. 오케이? 이건 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되니? 아, 동명사 주어든 추정사 주어든 What did it SV 주어든 그치? 또 18번 봅니다. 17번은 괜찮아? 18번 봅니다. 18번의 정답은 5번이거든? 됐어?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대부분 알겠지만 해석을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OXX도 안 돼. 왜냐면 관계대명사가 있고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봐라. 너 이렇게 손을 아까부터 계속 이거 만졌네 정말. 여기 봐 여기 수업할 때 이거 이렇게 전치사 있고 또 명사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선행사가 누구게 하고 물어보는 거.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 100% 해석이지.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서 여기 보세요. 2번. 자, 선행사, 전치사, 선행사. 선전선이라고 한다잖아요. 선행사. 얘는 반드시 뭐 해봐야 된다?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돼. 앞에 전치사가 있어. 오케이. 적어보세요. 저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행사, 전치사, 선행사. 이거는 선행사를 반드시 파악해봐야 돼. 뒤에서 수업도 내가 하니까 너무 좋다. 수업도 늦게 끝내면 되고 그지? 그럼 늦게 끝내요? 아니 지금 이제 내가 쉬는 시간인가 내가 할 말이지. 지금 끝났어 수업. 하지만 좀 더 합니다. 뒤에 수업도 좀 늦게 끝내고 다 적었어? 자 봅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야 아까 몇 번이라 그래? 5번이라 했지. 5번 봐봐. 5번 앞에 인 동그라미. 그래서 위치가 유니폼 꾸며주기도 하고 티네이저 꾸며주기도 한다고.
티네이저는 사람인 이거 풀어 넣어야 되고 유니폼 위치나 됐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해석해 보세요. 해봐. 야, 너 해봐. 뭐야, 기훈이 형님? 어. 어. 그 대체될 때 누구에 의해서? 유니폼을 입은 10대 10대에 의해서 대체된 거야? 어떤 뒤에 계속해서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유니폼이야, 티네이저야. 티네이저. 그래, 그럼 후로 바꿔야지. 누가 틀렸어? 리그리 문제야. 오케이. 해석해야 하네. 뭐가 지금 유니폼도 차에 대해서 모를 수. 아, 개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될 수가 없어. 야, 개소리 할 거면 누구한 분이 큰 거 아니야, 새끼야. 말도 안 될 수가 없어. 자, 넘겨. 아, 여기까지 하면 되지, 그치? 자, 숫자 드립니다. 네. 복해도 쌤이네. 어, 복해도 내가 하지. 좋지? 네. 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마스트의 123쪽부터 이거 빨리 끝내버리시죠. 125까지 풀고 해석은 4개는 줍니다. 3개 닥쳐. 아, 4개 너무 많이 걸리네. 아이씨, 3개랑 4개랑 집중력 차이가 너무 커요. 문법은 22. 자, 리딩을 조금 쫓겨내줄게. 이거는 해석해야 돼. 25. 이거 어려워. 해석 안 하면 문제 못 풀어. 26, 27까지 이거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난 복스노트 세워서 주고. 자, 잠깐 쉬었다가